챕터 58 ING가 붙음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밑줄이 그어 있다면 혹시 바꿔주는 문제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런 단어에 밑줄이 꺼져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팜 쓰세요. 팜. 농장. 농장. 파밍. 농업. 파크. 공원. 파킹. 주차. 스모크. 연기. 스모킹. 흡연. 히트. 열. 히팅, 난방. 히트를 히팅으로 바꾸는 게 문법 랭크에 하나 있었죠. 드라이브, 길, 추진력. 몰고 가는 거니까. 드라이빙, 운전. 웨더, 날씨. 웨더링, 풍화작용. 정말 많이 했죠. 자, 근데 이게 어려워요. 뱅크는 은행이고요. 뱅킹은 금융업이에요. 그러니까 뱅크에 밑줄 그어놓고 뱅킹으로 바꾸는 문제. 정말 많이 틀립니다. 왜? 여러분들은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은행하고 금융업은 틀려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되고. 리즌, 이유, 이성. 리즈닝, 추론, 추리. 드링크, 음료. 드링킹, 음주. 술 마시는 거, 음주. 자, 그럼 CF 봅시다. 웨더 퍼미팅이 맞냐? 웨더 퍼미티드가 맞냐? 자, 환준이 정답은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죠? 얘는 틀렸습니다. 형광펜칠하세요. 날씨가 허락하는 거지. 날씨가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야,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야, 비 오지 마! 날씨가, 야, 춥니다! 하고, 햇빛 쨍쨍! 이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허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웨더 퍼미팅입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날씨가 허락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광펜, 그냥 외워. 웨더 퍼미팅 이렇게 외우라고요. 넘기고요. 오케이.